지금 시간 9시입니다. 엄마랑 산타기로 한 날이라서 어차피 이게 가볍거든요. 여기서 가면 한 5kg? 이렇게 꽉 껴입고 갑니다. 이게 좀 티셔츠 입는 건데 제가 아니 신칠라를 입었더니 좀 끼네요. 뭔가 약간 난 눈사람 같은 느낌? 눈사람 재질. 귀 추울까봐 정말 안 어울리는 귀걸이까지. 어? 진짜? 엄청 크다? 안 나와. 안 다 도망도 안 가, 쟤네들. 밥도 막 주고. 밥 주는 사람이 먹이 주면 먹는다. 와, 먹으러 와. 우와, 엄청 통통한데? 관리하신 분이 맨날 저기서 먹여. 우와, 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우와. 여기도 있죠? 콰카처럼 생겼다. 안녕. 있어. 여기. 우와. 하필 세 마리야. 먹이가 없잖아, 줘야 되는데. 8kg. 8kg. 정확하게 8kg. 콩비지찌개. 밥 많은데? 먼저 나 먹을게. 손 떨어졌다. 다 언제 씻고 일하냐? 안 씻고 일하면 되지. 씻어야지. 엄마 내려서 엄마 보고 씻으라고 해야지. 아빠 왜 이렇게 까매 보이지? 탔어 출근해? 누가 다 먹어? 대박이다. 아빠가 다 먹겠네? 와, 맛있는 거. 엄마가 갑오징어 볶음을 해줬습니다. 집 좀 편하게 해놔. 보린이는 씻고 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랑 산 갔다 오니까 시간이 호다닥 가버렸어요. 지금 2시거든요? 2시 반. 빨랑 어제 영상도 긴데 큰일 났다. 여러분 저 이거 소프티앤리치 맨투맨 샀는데 어때요? 세일하길래 라지 사이즈로 샀습니다. 어때요? 제가 목걸이를 샀는데 이것도 스포티앤리치거든요.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아니면 반품할. 이거 11만원 주고 사서 이상한 반품해야 돼. 짜자잔. 겨울 에디션이야. 어때? 귤 달렸어. 어때? 귀엽네. 귤? 귀여워. 귀여워? 이거? 귀여워. 까만 거 칙칙한 거 입을 때 그래서. 귤이야 근데. 금색 귤. 가감하게 버리지 않게. 귤 모양이 있네. 귀여워서 샀는데 어때? 안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상관없는데 귤 모양이 있길래 사봤지. 귀여워. 그러니까 검정 티 같은데 하면 포인트로 이쁘겠다고. 그러면 촌스러울 것 같은데 검은 티에도 하면. 품어야겠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스도 나른 거거든요. 나른 게 엄청 편해서 샀습니다. 좀 커 보이는데 저는 이런 속옷들은 큰 거 입는 거 좋아해서 이것도 플러스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안에 팬티가 덧대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팬티 안 입고 요것만 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촉감이 겨울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필요해? 이거는 보라색. 반스랑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거 봐봐, 반스. 엄마가 카키색 하죠. 내가 보라색 그래가지고. 반스. 제가 입은 것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은데. 반스. 반스도 하나 줄까? 땡큐다. 이건 반스 모양. 반바지 모양. 잠깐만 어디 덧대어져 있지? 이거 왜 안 돼 또 있어? 그런 거 우리 집에 있는데.
그리고 긴팔 티를 샀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라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브라가 하나밖에 없겠다. 브라를 넣어서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이거. 근데 엄마 검은색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엄마 검은색을 하나 줄게. 엄마 조금 건 못 입고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괜찮아. 후기가 좋길래 사봤는데 이것도 플러스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가 나른을 입으면서 느낀 게 가슴 위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위에 있어요. 사람이 노브라로 있으면 가슴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플러스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바지 세트 잠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옷들은 전부 다 세탁을 하고 입을게요. 오, 풍성해졌어. 내가 진짜 힘들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야. 벌써 4시야? 나 영상 어떻게 올리냐? 하이백은 다 작은데? 거의 커. 그냥 약간 저번 거는 엄청 단맛만 있는데 신맛이 있으면서 단맛이 있어. 응. 잘못 꾸는 거 아니야? 맛이 없진 않아. 있는데 맛있네. 어, 맛있어. 맛은 있는데 저번 건 그냥 이 신맛이 조금 덜했다 그럴까? 몇 개만 꺼내봐. 맛있어지나? 한 시간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다 못 만들었어. 큰일 났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8시 반인데 겨우 영상 올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요. 엄마가 아까 콤비지 싸줘가지고, 엄마가 싸준 무생채 콤비지 데우고,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드니까 짜잔 스팸 꺼 먹어야지. 짜잔, 지방이 엄청 높네요. 오늘 만 걸음 넘게 걸었으니까 괜찮아. 아 먹어. 제가 이거 보니까 스팸을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서 구우면 그 약간 나트륨 이런 게 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 기름기, 그거 좀 빼려고 뜨거운 물에 좀 받아줄게요. 와우, 기름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가. 미국 스팸이랑 한국 스팸이랑 맛이 아예 달라요. 한국 스팸이 훨씬 맛있습니다. 한국 스팸은 좀 지방량이 많아서 부드럽거든요. 근데 뭔가 미국 스팸은 좀 뻑뻑하고 맛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분들이 스팸 맛없다고 하는데 한국 스팸이 좋은 맛이에요. 저희 엄마가 끓여준 콩 비지찌개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미 고기가 많이 들어서 스팸에 밥만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저 밥은 요거 먹어요. 요새 햇반에서 나온 건데 귀리 흑미 곤약밥이거든요. 귀리랑 흑미랑 곤약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약간 열면 보라색이에요. 요런 느낌? 그래서 뭔가 곤약이 곤약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뭔가 곤약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먹기 좋을 거예요. 짜자잔, 자취생의 식단. 이거 밥그릇 발리에서 산 건데 귀엽죠? 엄마의 비지찌개, 무생채, 스팸 3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 사람 여기 있는 동안 한 번은 마주칠 텐데. 모르지. 커피인데 안 마주치는 게 더 이상하지. 오늘도 어드벤트 캘린더를 뜯어봅니다. 오늘은 6일. 대박. 저 이거 선스틱 엄청 추천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선스틱입니다. 요거는 이제 열면 공기랑 산화되기 때문에 안 열 거예요. 자, 아비브 다음에 러쉬. 사실상 제일 골칫덩이죠? 짜자잔. 제가 지금 테이프로 이렇게 막 붙여놨습니다. 6. 어, 6이 없는데 여기 있다. 자, 6을. 짜자잔. 왜 없니? 와 진짜 없는데? 없어졌어. 어떡해? 이거 없는데?
뭐가 내렸는지 없어졌어요. 에? 여기 진짜 없어요. 내려갔나? 헐. 나중에 두 개 찾는 걸로. 우리 연주 씨 거를 열어볼게요. 유. 짜자잔. 우와 이쁘다. 이게 무슨 캐릭터죠? 뭔가 유명한 애니일 것 같은데 마스킹 테이프를 넣어줬습니다. 혜인 씨의 요거고요. 오늘은 요게 짜자잔. 자, 요걸 뜯어봅니다. 어 귀여워. 뭔데? 오, 이걸 만들어야 되나 봐요. 이 끈에다가 서둘러 소극성이 모여들고 있다. 뭔가 약간 또 지브리 만화 같죠? 오 귀여운데? 제 핸드폰 끈 없는데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한 것도 너무 없어서 왜 한 게 없을까 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래도 뒷동산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꼬여버린 느낌. 이렇게 끝을 묶어놓고 심심해서 드라마 켜놓고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만든 모루 인형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미니어키요. 옷도 입혀놨는데 여기 딱 다섯 개 하고 솔직히 키링으로 쓰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얘는 안경까지 끼우고 이렇게 멜빵을 입혀줬어요. 키링을 하기에는 애들이 막 엄청난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세워두려고요, 다섯 개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세워두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잖아요. 옆에는 팬더 수세미고 이건 제가 만든 모루 인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혜인이가 만들라고 한 거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동안 매달고 다녀보겠습니다. 혜인님. 저 오늘 진짜 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지금 12시거든요? 오늘 등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점심에 편집하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엄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운동할 거면 전날에 전부 다 해놓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잘 거고요. 벌써 12시예요. 근데 뭔가 파운데이션도 군데군데 발린 것 같고. 아 그리고 우린박스 많이 기대해 주시는데 아직 브랜드에서 샘플로 보내주시는 제품들이 전부 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적어도 3만원 초반대에 구입하면 진짜 혜자인 그런 가방 세트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목걸이 계속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환불 못해요. 제 거예요. 이거 한동안 못 썼거든요, 여행가서. 이거는 리들샷 백. 이거 오랜만에 해볼까요? 50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50부터 쓰시고 그냥 뭐 예민하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100 쓰면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눈가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조합이 미쳤다고요. 저마토리. 피부 좀 관리하고 싶은 날 이 조합으로 붙이면 좋아요. 솔직히 리들샷은 뭐 시카나 수분이랑 어울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능성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가 블루그마스를 올리지만 제가 또 그래도 뷰티 쪽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이 조합을 한번 써보라고 찍고 싶었어요. 다음날 피부가 진짜 쫀쫀해져요. 이 더마토리 마스크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다른 기능성 제품이랑 써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썼을 때 이 조합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팩 한다 귀찮아서 안 했는데 물청량 괜찮은데요? 저 요즘에 침대 놔두고 바닥에서 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랐나? 아까 젖어있으면서 축축한 것 같은데? 하도 광고에 있길래 한번 사봤던 누잠 매트리스고요. 지금 세탁을 다 했습니다. 요 이불 빨래도 한 거라서 괜찮나? 말랐겠죠? 아까 젖어있었는데 조금. 그거 다 내 거야? 응. 짜자잔. 왜 그건 빼? 그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어디죠? 그 뒤에는. 아 이거 이따가. 이거. 다 내 거야? 어. 우와. 코코넛 과자. 코코넛 슈가. 과자. 슈가 또 엄청난 거 아니야? 코코넛 과자.
거기는, 이게 뭐 맛있는 거야? 응, 거기는 무설탕을 안 먹어. 난 무설탕을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는 대표적인 뭔지 알지? 세븐디. 그거 알아? 이거 먹으면 완전 큰일 나. 세븐디. 세븐디. 너 나 지금 당뇨 걸리라고 이거 말린 망고 사왔지? 그래서 유명하더라고. 오, 뭐야? 이게 바나나칩. 바나나칩인데 오리지널이랑 이거 솔트 섞어져 있는 이게 거. 더 맛있겠다. 맛있더라고. 이거 또 진들이 우리 집에서 술 먹을 때 먹으려는 거 아니야? 아니, 맛있더라고. 난 이건 워머 없었어가지고. 오, 진들이 거 아무것도 안 사왔어? 난 뭐 뭘 사? 이거. 아이, 이거는 열쇠고리. 우와. 귀엽지? 응, 귀여워. 그다음에 이거는 연필. 너 이거 세트로 사면 싸게 준다 해서 세트로 샀지. 아니야. 그건 비싸. 그거 진짜 비싸. 왜? 수공이야? 응. 귀여운데? 귀여워. 이거 연필이야? 얘네 세트로 사서 쌌지. 아니야. 내가 고른 거야. 다른 거 고르려고 했는데. 응. 아, 영 없더라고. 끝? 어. 마스크팩 마르고 자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은 동생들이 집으로 오기로 한 날이라서 오늘보다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안녕! 내일 만나요!